쫓아가 줄게요. 차로 가. 그냥 걸어. 예, 대변인들이 있으니까. 네, 이쪽으로 가서 왼쪽으로 가세요. 대변인 몰라서 그런, 예. 모른다고 말씀하셔서 그런데요. 대변인 그냥 모른다고. 네. 잘 모르신다고 그래가지고 직접 여쭤보게 됐습니다. 혹시 주식 투자를 왜 하신지 여쭤볼 수도 있을까요? 왜 대선 이후에 주식을 투자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가 길에서 좀 가면서 하는 게 그러니까요. 네. 두 방산 주식을 산 이유는 무엇인가요? 투자 관련해서 좋은 계획이 없으신가요? 투자 관련해서 뭐 추가적으로 좀 집권 여당과 얘기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? 주식 투자에서 그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신 겁니까?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. 네.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재명 대표 그 방산 주식 매입한 거에 대해서 오늘 민주당 공보국대에서 입장을 냈는데요.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건지. 제가 잘 모르는 내용에서 제가 지금 여기서 언급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. 여러 가지 궁금한 대목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러거든요. 왜 매입을 했고 왜 대선 이후에 했는지도 그렇고. 그건 제가 한번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. 직접 뭐 말씀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? 이재명 대표께서 직접 얘기를 하실 들어야 돼서 지금 뭐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인지. 저 논의가 되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.